안정환이 가장 존경하는 우상으로 꼽는 최고의 판타지 스타 로베르토 바조. 트레이드마크인 말총머리를 휘날리며 화려한 플레이를 펼쳤기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의 맑은 눈동자에 수많은 여자들이 매료됐고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미국 가수였던 마돈나도 그의 열렬한 팬을 자처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영화와도 같은 커리어를 보낸 로베르토 바조의 레전설 지금 시작합니다. 바조는 1967년 이탈리아의 베네토주 비첸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무려 8형제였고 여섯 번째로 태어난 바조는 전설적인 축구선수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동생인 에디 바조 역시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형만큼 훌륭한 선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축구를 한 바조는 9살의 나이로 지역 내 축구팀 칼도그노의 유스팀에 입단했는데 곧바로 26경기에 출장해 45골 20도움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활약으로 지역 최고의 유망주로 거듭납니다. 덕분에 13살 때 당시 2-3부 리그를 오가던 프로팀 LR 비첸자 비르투스 유스팀에 입단할 수 있었고 더 향상된 모습으로 120경기 110골을 기록한 후 15살의 나이로 첫 프로 계약을 맺습니다. 82-83 시즌에 16살의 나이로 3부 리그에 데뷔한 바조는 두 번째 시즌에 컵대회를 통해 데뷔골을 넣었고 세 번째 시즌인 84-85 시즌에 곧바로 기량을 폭발시켜 모든 대회 34경기 14골 를 기록합니다. 시즌 막바지에 십자인대를 다치는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바조는 3부 리그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었고 팀은 세리에 B로 승격할 수 있었는데요. 좋은 시작을 했지만 이 부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탈리아 모든 클럽의 관심을 받은 그는 부상을 입은 몸이었지만 세리에 A의 ACF 피오렌티나의 제안을 받아 입단하게 됩니다. 첫 시즌에는 부상의 여파로 컵대회만 몇 경기 뛰었을 뿐 리그에선 데뷔도 하지 못했는데요. 두 번째 시즌에야 리그 데뷔전을 가졌지만 또 다른 무릎 부상이 발생해 또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팀은 강등을 걱정할 정도로 순위가 떨어진 리그 후반기에 바조는 복귀했고 마라도나가 뛰고 있는 나폴리를 상대로 귀중한 프리킥 동점 골을 터뜨립니다.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 데 성공한 피오렌티나는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잔류할 수 있었죠.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가 두 시즌간 활약을 못했으니 팬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바조는 세 번째 시즌부터 다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새로 부임한 스벤 고란 에릭손 감독의 지도하에 주전으로 활약한 바조는 모든 대회 34경기 9골 2개 도움을 기록해 1부 리그에서 처음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이어진 시즌에는 모든 대회에서 각각 24골 19골을 기록해 리그 득점 4위와 2위의 이름을 올립니다. 특히 마지막 시즌에는 팀이 UEFA컵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에 기여해서 23세 이하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되는 브라보 어워드를 수상했죠. 하지만 결승전 상대는 당시에도 강팀이었던 유벤투스였고 1-2차전 합계 1-3으로 패배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 바조는 이탈리아 국가대표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했고 1990년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도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회가 시작됐을 때 주전 공격수는 지안루카 비알리와 안드레와 카르네발레였는데요. 이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득점을 해주지 못했고 대신 3차전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첫 출전한 바조는 골을 넣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후에 아제글리오 비치니 감독에 의해 주전으로 거듭납니다. 바조는 이 대회에서 깜짝 득점왕으로 떠오른 살바토레 스켈라치와 좋은 호흡을 보여 팀을 4강까지 이끌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레전설 스켈라치 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4강에서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끌고 클라우디오 카니자가 활약한 이탈리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고 말았지만 대신 3-4위전에서 게리 리네코가 활약한 잉글랜드를 상대로 바조는 선제골을 넣었고 이탈리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로 바조는 엄청난 인기를 얻은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공연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던 미국의 가수 마돈나는 바조의 멋진 골과 그의 푸른 눈에 매료됐다며 그의 유니폼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했던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후 바조는 당시 역대 최고 이적료인 800만 파운드의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하는데요. 미셸 플라티니의 10번 셔츠까지 물려받으며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대에 부응한 바조는 모든 대회 47경기 27골을 이렇게 활약했지만 팀의 성적은 리그 7위로 UEFA컵도 못 나가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이후 팀은 과거에 유벤투스를 이끌고 다수의 트로피를 따냈던 지오반니 트라파토니 감독을 다시 모셔왔고 이 명장 밑에서 바조는 더 본격적으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거듭납니다.
특히 92-93 시즌에는 득점뿐 아니라 어시스트에도 눈을 떠 더욱 완성형 판타지스타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든 대회 43경기 30골 9도움을 기록한 바조는 UEFA컵 결승전에서 도르트문트를 꺾고 우승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커리어 첫 우승을 달성합니다. 세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연말에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선수상도 수상했죠. 하지만 득점왕과 인연이 없던 바조는 세리에 A 득점왕 경쟁에서도 무려 3번째 2등에 머무릅니다. 이전에 두 번이나 마르코 반바스텐이라는 괴물 공격수에게 득점왕을 내줬었는데 반바스텐이 은퇴를 하니 갑자기 쥐세페 시뇨리가 괴물 같은 득점력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에A에서도 준우승만 경험했을 뿐 우승이 없었던 바조에게 갑자기 콩의 기운이 몰려왔고 오늘날 바조를 비운의 선수로 기억되게 하는 1994년 미국 월드컵이 다가왔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탈리아는 준우승을 했고 바조는 연말에 발롱도르에서도 순위가 한 칸 떨어진 2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바조는 아리고 사키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단연 주전이었고 월드컵 본선을 향한 예선에서 5골 7도움을 기록하며 캐리합니다. 본선이 시작되자 약간의 부상의 영향을 받은 바조는 조 예선 3경기에서 무득점이었지만 곧 다시 골폭풍을 몰아치는데요. 16강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0-1로 뒤지고 있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고 연장전에서는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8강 스페인을 상대로도 1-1로 비기고 있던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었으며 4강엔 돌풍의 팀 불가리아를 상대로도 전반 25분 만에 선제골과 결승골을 넣어 2-1로 승리했으니 그야말로 바조를 위한 바조에 의한 월드컵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에 호마리오와 베베토가 이끄는 브라질과 바조가 이끄는 이탈리아가 격돌했고 화끈한 경기가 펼쳐질 것이 기대됐는데요. 정작 경기는 서로의 수비력이 빛나 0-0 무승부로 승부차기에 들어갑니다. 동점으로 진행되던 승부차기는 4번 키커인 다니엘레 마사로가 실축한 후 이탈리아는 위기를 맞는데 5번 키커인 바조가 골을 넣어야만 그나마 희망을 이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조의 슛은 거짓말처럼 골문을 크게 넘어갔고 이탈리아는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놓치고 맙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 실축 하나로 바조가 욕을 먹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당시 거칠었던 이탈리아의 홈팬들은 한순간 영웅에서 역적이 된 이 선수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바조는 큰 심적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지어 대회 중 아리고 사키 감독과 불화를 겪었던 바조는 대회 이후로 대표팀의 부름을 거의 받지 못했고 유로 96 대회까지 명단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다시 돌아와 94-95 시즌에 유벤투스는 기대만큼의 트로피를 안겨주지 못한 트라파토니 감독과 결별하고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데려왔는데요. 리피의 유벤투스는 곧바로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 더블을 달성하고 UEFA컵 준우승을 달성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조는 무릎 부상으로 모든 대회 29경기 14골 3개 도움에 그치고 말았고 거기에 더해 리피 감독은 바조보다는 같은 포지션에 엄청난 신예로 떠오른 알레산드로 델피에로를 더 신임했기 때문에 바조는 임금 삭감에 대한 압박을 받다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인 블랙번 로버스 등에서 오퍼를 받았지만 같은 리그에 AC 밀란에 입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는 밀란에서도 약간의 부상에 시달렸지만 모든 대회 34경기 10골 17도움의 활약을 펼쳤고 세리에A에서 유벤투스를 제치고 우승하면서 친정팀 팬들의 속을 쓰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풀타임 출전시키지 않고 자주 교체시키는 파비오 카펠로 감독에게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호흡을 이어갔죠. 그러나 카펠로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자리를 옮긴 후 새로 부임한 오스카 타바레즈의 팀에서 바조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수많은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해야 했고 타바레스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일찍 떠났지만 하필 또 후임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키 감독이 부임하면서 폼을 끌어올리지 못한 바조는 모든 대회 33경기 9골 8도움에 그칩니다. 다른 선수였다면 준수한 성적이었겠지만 바조와 같은 클래스의 선수에게는 너무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죠. 사키마저 밀란의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자 구단은 마지막 우승을 함께했던 카펠로 감독을 다시 내려왔는데요. 와, 이전에 감독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카펠로는 오자마자 자신의 플랜에 바조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렸고
팀을 떠나게 된 바조는 볼로냐 FC로 이적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곳에서 클래스를 입증하며 부활한 바조는 리그에서 30경기 22골 5도움을 기록해 득점 3위에 등극했고 체사레 말디니 감독이 이끄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명단에 포함됩니다. 델피에로가 부상인 틈을 타 선발 출장한 바조는 첫 경기 칠레와의 경기에서 한 골 한 개 도움으로 2-2 무승부를 이끌었고 2차전과 3차전에서도 각각 한 개 도움과 한 골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바조가 골을 넣었던 이 3차전부터는 델피에로가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바조는 가차없이 벤치로 밀려났는데요. 그가 없는 공격진은 금방 힘을 잃었고 16강에서 노르웨이를 1-0으로 겨우 이겼지만 8강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합니다. 결국 연장전 후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승부차기 악몽을 갖고 있던 바조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부담이 좀 덜한 첫 번째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만 결국 이탈리아는 또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승부차기와의 악연을 이어갔습니다. 델피에로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3경기를 선발로 뛰었지만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그냥 바조를 쭉 주전으로 썼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두 선수의 관계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두 선수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없고 서로 리스펙하고 있다며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그 후로는 바조의 커리어가 말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자면 월드컵이 끝난 후 그래도 주가가 오른 바조는 명문 인테르 나치오날레에 입단했지만 또 부상 때문에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팀도 부진에 빠져 한 시즌에 로이 호지슨을 비롯한 3명의 감독이 거쳐가는 감독 물갈이 끝에 또 리피 감독이 부임해 바조와 재회하게 됐는데 그는 또 바조를 선호하지 않아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조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도 시즌 막바지에 주포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부상으로 빠지자 바조는 마지막 4경기에 출장해 2골 1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가능한 4위에 진입시켰는데요. 4위에 못 들면 리피가 잘리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를 구해낸 바조의 모습은 다시 한번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바조는 팀을 떠났고 2001 시즌에 33살의 나이로 브레시아 칼치오에 입단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브레시아는 가슴격한 약팀이었고 바조가 활약하기 힘든 조건의 팀이었지만 바조는 또다시 놀라운 노장 투혼을 보여줍니다. 첫 시즌엔 부상으로 통째로 날리는가 했지만 후반기 2월 말에 복귀해 5월 초까지 단 두 달여 동안 10골을 폭발시켰고 하위권에 빠져있던 브레시아의 순위를 리그 8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 시즌엔 리그 개막과 함께 8경기 8골을 기록했고 이런 폼이라면 2002 한일 월드컵에도 뽑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또다시 큰 무릎 부상을 당해 사실상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회복까지 수개월이 예상되는 큰 부상이었지만 나는 기적을 믿는다 라고 말하던 바조는 3개월 만에 복귀했고 선발 출장한 경기에서 1개 어시스트를 기록해 8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있던 팀에게 귀중한 승리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렀던 탓인지 곧 부상이 재발한 바조는 큰 좌절에 빠졌고 은퇴까지 고려했는데요. 월드컵을 겨우 두 달 남긴 4월 말에 기어코 또 복귀한 바조는 리그가 3경기 남은 상황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교체 투입돼 20분을 뛰었는데 두 골을 넣는 어마어마한 투혼을 보여줍니다. 리그 최종전 볼로냐를 상대로도 골을 넣은 바조였지만 결국 트라파토니 감독은 바조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며 스쿼드에서 제외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만약 뽑혔다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로베르토 바조를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이후 30대 중반의 나이 거듭된 부상으로 망가진 몸에도 바조는 세리에A에서 계속 10골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03-04 시즌에 바조는 한계에 다다른 몸으로도 리그에서 26경기에 출장 12골 8도움을 기록했고 시즌 평점 1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망가진 몸과 꺼지지 않는 클래스가 결합한 이 시즌을 끝으로 바조는 리그 최종전 AC밀란 원정 경기에서 8만 이탈리아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인 바조는 감독이나 코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은퇴 후 베네토주의 한적한 시골에 거주하며 사회활동 등을 하며 자유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IT 지진 피해자를 돕거나 미얀마의 민주화 영웅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위해 많은 자선활동을 한 바조는 2010 노벨 평화 최고상을 받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그라운드에선 최고의 판타지 스타이자 비운의 사나이였으며 영화 같은 축구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로베르토 바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축나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